스님의 개성으로 이루어진 많은 선법가들 중에 일체 제불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미에는 선행하는 것도 악행하는 것도 다 내 한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매진되어 있습니다. 선행하는 것도 악행하는 것도 다 내 한 마음에 있다는 지구하신 법문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야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전부 차원이 달라지고 그러겠죠. 그냥 보통 그냥 저 스님은 저런 말씀 항상 저런 말씀 하신다 이러고 그냥 가지 마세요. 이 보이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공부하는 데 지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있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시고요. 예. 우리가 아까도 그런 말을 했지만 악한 거, 선한 거, 이 악한 거를 쓸 때는 어떻게 되고 선한 거를 쓸 때는 어떻게 되나. 주는 거 줘.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악한 걸 주면 나쁘다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여여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악한 거는 나쁘고 선한 거는 좋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악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 내가 악한 거를 받는다면 좋지 않으니까 만약에 너도 악한 걸 받는다면 좋지 않을 거다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대로 부처고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넉넉하게 어떠한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그 속상하는 악이 나오더라도 그냥 그 속으로 끓고 속에서 그냥 그러지 마시고 겉으로 화가 나면 야 이 녀석아 이렇게 하듯 그냥 웃고 화를 내는 그런 웃고 화내는 사람은 못 봤죠. 근데 속으로는 아무 걱정이 없이 그 상대방한테 그냥 화를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화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상대방이 듣고 그걸 잘못된 걸 잘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불쑥불쑥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이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불쑥불쑥 화내지 마시고 불쑥불쑥 아니 이제는 다 죽었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무슨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것도 그것도 개의치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이것저것 다 업이다 뭐 유전성이다 연계성이다 저 인과성이다 뭐 그 세균성이다 하는 것도 다 그냥 다 몰락 놓는 겁니다. 그거 다 버리고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한 군데만 믿고 오직 그냥 다 그냥 몰라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갈 텐데 아 여기 삼살방이 들었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삼살방이 드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말로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도무지 풀릴 수가 없어 한다면 풀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풀릴 수 없다 있다는 거를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난 너만 믿어. 네가 네 몸을 형성시켜서 이끌어가지고 가는 거니까 너 알아서 해. 죽이든지 살리든지 살린 것도 너인데 죽이는 것도 너지 뭐 너 알아서 해. 하고선 거기다 다
몰락 놓고만 산다면 차차 살다 보면 아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구나 아 야 참 이건 묘하다 이렇게 자꾸자꾸 한 건 두 건 알게 돼요 알게 됨으로써 뿌리가 깊이 배기죠 그러면서 낭중에는 아무 데를 갖다 씌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 걱정이 없이 살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거짓말로 알지 마시고 진짜로 아세요 그래서 악이다 선이다 이러는 거는 다 놓고 놓는다기보다도 놓는다는 말도 없이 그냥 여여하게 사시란 말입니다 그냥 내가 표현이 어떻게 답답하니까 그냥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냥 내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다가오는 거든지 좋게 다가오든 거든지 그냥 좋으면 좋다 언짢으면 언짢다 언짢은 것도 너니까 넌 너 알아서 다 좋게 해 하고선 그냥 좋게 하게 살게 너만이 할 수 있잖아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아주 철부지 애처럼 철부지 애처럼 말입니다 아주 철딱선이 없는 애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철딱선이 없는 애가 막 뛰어가는데 저기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애는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막 뛰어요 그렇게 뛰어가니까 어른이 탁 잡죠 철부지처럼 그렇게 살면 자기가 아는 척을 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질 않기 때문에 철부지처럼 살기 때문에 저건 철부지니까 내가 뭐 일거수일투족 다 도와줘야 될 거야 하고 다 이끌고 댕겨요 보디가드도 돼줄 수 있고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온통 해결사도 돼주고 그냥 모두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뭔 이름이냐 관심보살도 돼주고 지장보살도 돼주고 칠성부처도 돼주고 그냥 저희 주해신도 돼주고 주산신도 돼주고 모두 그냥 모두 어떤 거 안 돼주는 게 없이 다 응신으로서 돼줘요 근데 내가 아는 척하고 내가 하는 척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 돌보지는 못하죠 저건 잘났다니까 잘난 대로 그냥 살게 그냥 두고요 그냥 아무 철부지 없이 그냥 낭떠러지가 돼도 그냥 저희 그 한 군데만 믿고 그냥 이제 가는 사람 있죠 그러면 다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나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하고 암한 아상을 가지고 고개 빳빳이 씌우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누가 거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이 예, 나를 없애는 한마음 정진에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예, 이제 나는 항상 재밌는 거를 재밌는 말씀을 못 해드리고 맨날 그저 이런 마음 그저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